보죠. 이제 됐어. 카메라에 이렇게 보여주세요. 오, 길고. 자, 패턴, 오. 색감이 잘 안 나온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제대원입니다. 네, 오늘은 주말입니다. 오늘 일단은 제가 지금 그 뭐야 치과를 갈 겁니다. 치과 이제 우리 아가씨가 안동에서 올라오셔서 치과 진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치과 갔다가 그 다음에 뭘 하러 갈 거냐고요? 삼성동으로 넘어갈 겁니다. 왜 넘어갈까요? 코엑스를 왜 가냐면 요거 보러 갑니다. 요거 뷰티 크리에이터. 아니야, 그거 없어. 아니, 그거 필요 없어. 자, 여러분 이제 코엑스 왔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죠? 여기 왜 왔냐면은 엄유민법이라는 콘서트를 보고 왔습니다. 엄유민법 뭐였지? 엄유민 뭐였지? 엄유민법 누구 엄유민법 엄기준 유 엄기준 유 유준상 민 민영기 법 법치국가 김범래 김범래 배우 요렇게 해서 이제 네 분이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. 뭐 꽃중년?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죠? 꽃중년? 이쁘장 나는 그건 뭐야? 꽃? 응? 하여튼 그 요렇게 해서 아 맞아 요 꽃 요 이제 그거 콘서트 볼 겁니다. 네. 아니 난 돈 아껴야지. 안 사. 뭐지? 유시민 고맙네. 뭐지? 뭐 행사하나? 아 도서전이네. 이야. 자. 간다. 간다 공격. 테이블 시카 공격. 가자. 어, 안녕하세요. 네. 네. 어? 쿨하게 카드. 안녕하세요. 뭐? 우리 국가대표님 있었나? 응? 여기 식전 서비스로 나왔어요. 이게 감자 맞지? 고구마이지? 감자지? 오케이. 어 따뜻하다. 지금 오라. 나 신기하겠다. 감자. 감자. 옆으로 더 붙여봐요. 엄마. 야, 증명사진 수준이다. 증명사진. 요렇게 하는 건가? 느낌 어때? 느낌 어때? 내 머리. 아니 시원해? 근데? 기분이 이상해. 기분이 이상하다고?
내거 있을라? 먹고 있겠지. 여기 있네. 어디? 요 화면에. 오 여기. 어 요도 있고 요도 있네. 여기 있다. 아 참 추억 보소. 오 초판. 야 초판이 왜 안 나가노? 이거 저 사 누가 사? 초판. 너무 초... 귀해서. 아이 안 귀해도 되는데 나가야 자꾸. 팔리는데 유지 더 마우스 어, 화이팅. 이것도 이것도 초파인가? 안 보인다. 초파이가 4세네. 4세. 그래. 아니 그거 말고 내 책. 응? 그거 말고 내 거 회화책 있나 보자. 교주기 안 있겠나? 누런 거 보이네. 그거 있을 것 같다. 영어 회화네. 어? 여기 있네. 누가 또 보고 나 이렇게 빼놓고 갔네. 아 이게 잘 돼야 돼. 영어야 순간 패턴이래. 동양북수 화이팅. 단어책. 아 단어책 진짜 씨. 단디 해라 수능 복화. 단디 해라 단디. 이루미 MB 화이팅. 콘서트를 재밌게 즐기려면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? 그래서 엄유민법 콘서트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냈습니다. 여러분도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테니까 어떤 내용이냐? 아까 말씀드린 그 4명의 배우가 나옵니다. 엄기준, 유준상, 민영기, 법지 아니 법제 김법제? 김법렌. 아 김법렌 씨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 4명이 나와서 뭘 하느냐? 이 4명이 나와서 뭐였지? 네. 콘서트. 춤추고, 노래하고, 열어낸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. 맞습니까? 네. 아무도 성공 못했네. 콘서트 잘 보고 나왔습니다. 엄유민법 콘서트 이제 잘 봤는데요. 지금 모르겠어요. 일단은 솔직한 후기는 뮤지컬을 이제 이 네 분이 출연하는 뮤지컬을 좀 많이 보셨던 분이라면은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콘서트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거를 저는 콘서트를 이분들 거 뮤지컬은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뭔가 좀 그날들이라는 것만 제가 가봤거든요. 민영기 배우님. 그래서 솔직히 막 공감이 안 되는 것도 많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좀 그 가장들의 그 열심히 살기 위한 그 찡함을 소소한 재미 느꼈습니다. 네, 소소한 재미. 재미. 소소한 재미는 그래. 소소한 재미. 잔망미. 잔망이 정확히 뭐야? 잔망이라는 게 뜻이 뭐야? 잔망이라고 많이 쓰는데 잔망. 좋은 거예요. 하여튼 뭐 개인적인 후기고요. 뭐
네, 뮤지컬을 좋아하는 옆에 이제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한 번쯤은 따라오게 될 법한 그런 콘서트였습니다. 레베카 보고 싶습니다. 형님들 열심히 사시네요. 네, 잘 보고 갑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. 그럼 이만.